남자분이 나이도 많고 자기가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증거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편지를 써달라, 그렇죠. 뭘 고백해달라. 네. 이게 동네 불량배들의 수법이거든요. 야, 어디 가서 나한테 돈 뺏겼다고 하지 말고 네가 뭐 가져와서 야 이거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남겨놓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험상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잖아요. 친한 척해 웃어. 웃어. 골목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이 피해 여중생이 정말로 그 사랑한다는 내용을 편지로 썼었나요? 저는 그 증거들을 판사님들이 그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생각 없는 어린애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될 수 있는 어른 간의 싸움이어서 증거를 그렇죠. 일부러 군데군데 남겨놓은 정황이 많이 있다. 구치소에 일단 들어가면요. 제가 아는 구치소는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네. 범죄와 연관된 많은 지식들을 교류해요. 그러다 보면 구치소에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성범죄? 그러면 화관으로 만들면 강간이 성립 안 하니까 그럼 화관에 증거를 남겨라. 여자애한테 편지를 8살짜리 임신한 애한테 편지를 쓰라고 계속 그러는 게 좋은 증거가 되겠다. 나중에 재판할 때 두고 봐라.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지금. 네. 좋은 대로 편지를 받아둔 게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결국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이 피해 여중생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쓸 때 오롯이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일단 15살짜리는 대체 물불 못 가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네. 이 아저씨 집 아니면 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쓰라는 편지 다 쓰고 애정공세 하라 그러는 대로 다 하고 결국 그게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결국은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가 없죠. 네. 저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 생각해보면 네. 저 선생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우리 누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도 뭔가 이게 이성적인 감정인가 좀 착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뭔가 존경도 있고 따르는 마음이었구나라는 동경. 동경이 정확하겠네요. 존경이라기보다. 근데 그러니까 어른 말씀을 따르는 아이 입장이었는데 어른이 나한테 그게 사심인지 호의인지 이건 잘 몰라요. 우린 분별할 수 없죠. 네. 근데 그냥 잘해주니까 좋다는 감정을 느낀 건데 15살 아이가 27살 많은 어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을 거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런 게 사실은 명확한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정말로.